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그 비탄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그 영화와 부귀, 왕이 된 그 모습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순탄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늘 도망다니고 늘 쫓기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왕이 돼서도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뭐 사실 잔잔한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갈등,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기에 여러분과 제가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은 참 좋은 왕이었고 다윗은 참 이렇게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있느냐.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겠죠. 곤고하고 궁핍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하는 나에게 응답하소서. 자, 오늘 86편 전체 글의 내용을 보면 딱 이런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다윗의 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궁핍할 때 주를 찾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주신다. 정반대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주를 찾은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고 또 공고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찾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왜냐? 응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86편 전체가 이제 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원래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holy죠, holiness. 경건이라는 단어는 따로 구분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나는 경건하다는 말은 내 자신은 하나님께 따로 구분됐다 이런 굉장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아니겠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니까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맹목적으로 행하고 맹목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3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왜입니까? 다른 데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죠. 그거 그 얘기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일 주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정식이도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뭡니까? 반드시 보응하시는 겁니다.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영혼을 늘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늘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찾으면 하나님 뭡니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서 바른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그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에 되냐?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답을 여러분과 제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산업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 오직 예수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더니만 아유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공에다 주먹질을 왜 합니까? 그처럼 허튼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안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당연히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죠. 참 응답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 나름대로의 방법인 겁니다. 야, 그 점쟁이 찾아가면 된다더라.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자꾸 응답을 주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 내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말씀을 찾게 되어지겠죠.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왜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의 낯을 향하신다 그 말입니다.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도 없나이다.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신들 중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을 가지고 있는데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그러죠. 이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유일신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 속 내용이 그겁니다.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 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환난 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이걸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는다니까 사람들.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안 찾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 답이 나에게 답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아니니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 아니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에게 답이냐? 우리는 그걸 의지하게 돼 있죠. 사람들이 사건과 일이 터지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뭐 사실 나가서 밥 먹는다. 요새 뭐 카드가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주머니에 10불짜리가 있어요. 그럼 나가서 뭐 먹고 싶으니 10불 맞춰가지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밥 먹을 때 답은 뭡니까? 10불입니다. 10불. 10불이 나에게 답이에요. 그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딱 음식이 9불 90 거야. 시키면 큰일 납니다. 택스가 있어가지고. 그럼 맞춰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10불이 나에게 답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이 오는 내가 자꾸 사람을 찾는다, 나에게 답은 사람입니다. 자꾸 먼저 내가, 아, 걱정 없어. 왜 걱정이 없어? 돈이 든든히 있어. 돈이 나에게 답인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냐? 돈도 답이 아니고, 사람도 답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오직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쓰는 돈,
오직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래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안 바뀌,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니 오직 예수 이전에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 돈과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다윗은 이걸 초월한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그저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언제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 응답하시니까 그분이. 응답하니까 부르짖지. 다윗에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유일하신 참신이시라.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흉내도 못 낸다 그 말입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9절에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죠. 누가 인간의 주관하시는 분이시냐?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분이시라.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그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10절입니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광대하시다. 영어로 great, 그렇죠. 굉장한 거예요. 크신 분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그런 부분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주만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유일신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신이시다. 그 유일신이신 여호와께 다윗이 부르짖는 겁니다. 이 정도 다윗이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뭡니까? 다윗의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 이 부분의 답이 하나님인 걸 믿질 않아. 종교입니다. 뭐 해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막 간절히 하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듣지를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이 여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답이 아닌데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응답하면 하나님 주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들, 이방 귀신들과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요? 귀신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응답하시라는 이 유일신에 대한 답이 없으며, 사실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응답이 왔다. 왜 그럽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걸 살려는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응답을 주시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늘 평상시에 응답을 받으려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신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 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맛이 없었어.
여러분 제가 이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 자신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라. 이 말은 뭡니까? 옥토밭을 가져야 된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아니, 돌짝밭 가진 사람은 받을 응답은 뭡니까? 딱 돌짝밭의 응답입니다. 씨가 돌짝밭에는 안 뿌려집니까? 뿌려집니다. 응답을 못 받는 건 나지. 그죠?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 말입니다. 믿고 구한 걸 그게 뭡니까? 옥토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고 믿은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하는데 보니까 이게 믿고 구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옥토밭인 거예요. 이미 씨앗은 뿌려진 겁니다. 단지 뭡니까? 내가 돌짝밭이면 나는 돌짝밭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라면 나는 길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씨가 다릅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좋은 씨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건 썩은 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디에 떨어지냐. 유일신은 여호와가 유일신이심을 알고 있는 자에게 떨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은 똑같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대신 뭡니까? 내가 돌짝밭인데 내가 가시밭인데 내가 길가인데 내가 옥토라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다윗과 같은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늘 요새는 정말 아주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아, 이 가르쳐야 되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 법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왜냐?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까?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배우질 못하니 행하질 못해. 몰라가지고 행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일깨워져야 됩니다. 아, 교회 일을 몰라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예 몰라. 그러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겠구나. 교회법도 가르쳐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 여러분과 저는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유일하신 참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그렇죠? 힘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고.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릴 것인데 뭡니까?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니까 뭡니까? 눈에 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눈에 뵈는 게 뭡니까?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생각에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 사건마다 어떤 일 가운데서인지 다윗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주를 찾아야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 그죠? 그리고 강포한 자 뭡니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하는 불신자들,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많은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 교만한 자가, 이런 자들이 일어나가 자기를 치는 겁니다. 뭡니까? 유일신을 알고 유일신 섬기는 나를 이 사람들이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인 겁니다. 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윗 몰랐던 거, 이 교만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의 백성들을 보고 저거 싸우면 이기겠는데, 교만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건 교만입니다. 그뿐입니까?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싸우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음을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했나이다. 그 사람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이 하나님 이 일들을 보시옵소서.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게 너무 깊어요. 기도가 이렇게 그 뜻이 이렇게. 애들이 고자질하는 그 고자질을 갖지만 이거는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것들 보십시오. 저 나를 저렇게 해치는 교만하고 광포한 것들 다 해놓고 뭡니까? 저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들의 행위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여, 15절입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언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기도는 멋지게 해보려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늘 입술에서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 감사하다. 이걸 한 번도 체험하지 않으니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안 나와. 하나님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또 주시고, 많이 주시고, 싹 주시고.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16절에 내게로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될 이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주 밑에 덮밥을,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더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비탄의식이거든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일대. 하나님 이제는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피할 산성이라.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누구에게 피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저 누가 밉습니까? 저 죽일 놈들 힘들면요 그냥 괴롭습니까?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환난 날에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 왜냐 여호와만이 나를 지키시는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시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달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죠. 그 뒤에 말이 더 과간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이 말. 하나님의 이겁니다.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종됨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어머니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주의 종에게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종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종이었어.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건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이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종이었고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인이셨고 그러면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징이라 구원의 표징이겠죠.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하자면 빨리 구원해 달라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증거를 표징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해 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애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다윗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 왜냐?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죽일 수가 없어. 다윗을 교만하고 강박한 자들이 죽이려고 하야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안 죽어.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고 쫓겨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닐 때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거나 조롱했겠죠. 저거 뭐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그러더니 계속 도망간다니고. 아들들이요 다윗왕을 배신했을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웃었겠죠. 저 봐라 겁없이 시므이가 그럽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네가 말이야 사울왕의 왕위를 왕권을 빼앗더니 아이고 꽃이다 이거 봐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 다 참은 겁니다. 왜냐?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시므이를 다윗에게 합니다. 야, 냅둬라.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냅둬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복수라는 건 없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복수하는 겁니다. 사실 미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미움은 없습니다. 다윗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는지 아십니까? 착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손보시는 것이지 내가 손볼 일이 아니다. 정말 사울왕이 다윗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누가 싫으면 막 저 어떡하지 막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 핍박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복수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어찌됐든지 끌어내리고 내 위치를 가지고 저 사람을 막 어렵게 만들고.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애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정신 돌지 않습니까? 거의 정신 나간 수준으로요 사람을 위협합니다. 거의 정신 나간 수준으로요 막 사람들 비방합니다. 그죠? 본인은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지만 가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원수들 앞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이 다 그겁니다. 비탄의 시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상을 아시죠? 그러기에 나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여호와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에게 일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으며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옵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음을 알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유일신임을 알고 일평생 여호와의 위로를 받을 온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